얘기해 줄래요? 왜 죽을 만큼 억울한지. 난 용서하지 않습니다. 나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습니까? 오이팔 선언 시작합니다. 나쁜 놈들이 사냥당하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? 법 테두리 안에서 사라져야 좋은 거죠.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. 모범 택시 관련 수사하고 계세요? 이 사건의 실체적 정의는 과연 실현되었는가? 그 모범 택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.